개발환경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에디터는 클라우드9이라는 외국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 HTML 코딩을 시작하는 이유는 나중에 Ruby on Rails라든가 파이썬을 배울 때도 별도의 개발환경 세팅 없이 바로 작업을 할수 있어서 이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HTML과 CSS는 사실 그냥 데스크탑에 있는 메모장을 사용하셔도 충분하고요. 그 방법은 다른 강의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유저네임을 입력하고, 그리고 이메일은 네이버 메일인 경우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메일을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한 번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저 체크박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마다 다 각자 다른 그 화면이 뜰 텐데, 여기서는 지금 기프트 박스를 선택하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봇이 아니라 사람이 가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이 성공적으로 되면 이제 대시보드를 볼수 있게 됩니다. 대시보드에 가면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여러 개 만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데모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워크스페이스 네임을 정하고 그리고 밑에 템플릿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지금 간단히 HTML이라는 이름으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 여기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템플릿은 HTML5로 선택을 합니다. 작업 공간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게 될 거고요. 컴퓨터에서 메모장이나 뭐 서브라인 텍스트 그런 걸안 쓰고 이 클라우드9을 사용하게 되면 편한 게 실시간 미리 보기를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elloworld.html을 열어보시면 데모 코드가 있는데요. 이쪽에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가 이미 작성이 돼 있고 프리뷰에서 실시간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이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버튼을 클릭해 보면 작동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